좋아! 조금껌 주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랜만에 기본형 케이스가 새로 나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케이스 리뷰할 때 항상 있어 보이는 거, 비싼 거, 가격대 좋거나 뭐 RGB 느낌 예쁘거나 그런 건데, 오늘 진행해볼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성비류라고도 할 수 있고, 가격이 싼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38,000원 정도 되는 아이구주의 미오라는 제품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요. 그냥 막각이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일단은 제품은 들어왔고, 미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얘는 아이구주의 프레이 30 플러스라든가 개인적으로 우와 얘는 진짜로 무조건 사도 될 만해 시장에 현재 없는 느낌이야. 정말로 가성비가 쩔어 라든가 그런 느낌의 류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꽂히신 분들은 충분히 살만하고 LED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치 미오라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해치 미오 같은 경우는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나왔고요. 가격은 38,000원, 39,000원, 1,000원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블랙 느낌으로 한번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요런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부분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전면에 메쉬가 아니라거나 깔끔한 느낌 요런 거, 그리고 스윙도 형태의 타입, 그리고 2열 순행이 들어가지만 거의 2열 순행은 거의 안 쓰죠. 그래서 공랭 쿨러 하나 들어가는 형태로 LED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 사이즈랑 그런 호환 여부만 좀 볼게요. CPU 쿨러는 160까지 가능하고 그래픽카드 330까지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커버치는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든 CPU 쿨러든 신경 안 쓰고 꽂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5-13500이나 13600 플러스 4070Ti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디자인적인 느낌도 한번 볼 건데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상세 페이지 느낌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시고, 아 이게 전면 메쉬구나? 아 메쉬였어요 이게? 나 메쉬 아닌 줄 알았네. 정말 촘촘해요. 나 이거 구멍 뚫려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 아니네요. 막혀 있는 줄? 여러분들도 막혀 있는 줄 알았죠? 나도 막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구멍 뚫려 있는 거네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거 막혀 있는 건지 아닌지. 난 그냥 투톤 느낌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USB 2.0, 3.0 리셋 버튼이랑 오디오 하드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 포트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375x420, 그리고 210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구주 같은 경우는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은요, 프레이 30 플러스라고 하는 블랙 제품이 가장 잘 나가요. 걔가 어떻게 보면은 현 시장에서 잡을 만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140mm 6개 쿨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잡을 만한 애가 없어요. 가격도 좋고, 가격이 오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프레이 30은 혼자 시장을 씹어 먹을 거예요. 케이스가 확실히 강판이 얇다 보니까 가벼운 느낌은 좀 있는데, 낭창낭창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메쉬야 메쉬.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저는 막혀있는 투톤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메쉬로 잡혀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도 형태로 이렇게 열리고, 상단 케이스 부분, 자 순행쿨러 지원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순행쿨러 지원 됩니다. 왜 그걸 어떻게 기준 잡냐면, 순행쿨러가 여기 들어가면은 안쪽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메인보드가 달리고 메모리가 달리고 했을 때 순행쿨러가 꼈을 때 간섭이 생기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노는 거죠. 순행쿨러 지원되는 거 확인했고요. 전면에는 140mm가 두 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120mm 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기본인데, 그러면은 밑에다가 케이크 쿨러를 하나 더 달 수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을 분들이 있어요. 못 달아요? 못 달아? 아, 짠! 사이즈가 안 나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20, 120, 120 이렇게 3개가 원래 달려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좀 더 쿨링 성능 부분을 업하고 소음적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142개로 커버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되고요. 이쪽 부분에 하드베이랑 보이죠? 짠! 이렇게 여기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먼지 부분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필터 청소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원판이 아니고 메쉬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긴 합니다. 되게 촘촘해요. 되게 촘촘해.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메쉬망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촘촘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조립을 해놔도 그냥 뽑으면 됩니다. 자, 옆면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PCIe 슬롯은 4줄, 4줄. 아까 말씀드렸듯이 4070Ti까지 충분히 커버될 만한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과 디자인이 맞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판이 얇으면 보여? 보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3만원에서 5만원대, 6만원대까지도 다 이래요. 6만원대까지도 다 이럽니다. 얘만 특히 그런 게 아니고 저가형 케이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가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드베이, 파워, 그리고 SSD나 들어가는 것들 딱 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만원, 35,000원, 많게는 4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진 거에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쿨링이고 케이스 크기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또이또이 도찐 개찐입니다. 뭐? 디자인.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전면이 메쉬 부분이고 어차피 빨리지 않는 부분은 케이스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안 빨려요 어차피. 그래서 140mm로 갈았다.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느낌, LED 없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스밍도.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쟁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가격대에서 보면은 3만원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요런 디자인과 스윙도 형태, LED 없는 타입, 그리고 요 부분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라이얼되어 있는 것과 혹시라도 2열 순행을 쓰게 된다면은 2열 순행을 끼는 형태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요새는 2열 순행 잘 안 써요. 240 순행 거의 안 씁니다. 공랭 쿨러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요 케이스에 만약에 Z06D 아니면은 뭐 어쌔신 120SE 그 정도 이제 5-6만원대 들어가는 공랭 쿨러가 들어가면은 4070Ti 제품 괜찮은데요? 깔끔한데요? 그리고 케이스도 그렇게 큰 편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4만원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디자인적인 취향과 LED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스윙도 형태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눠질 텐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요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블랙만 있지만 화이트도 하나 있어요. 화이트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이거 이슈가, 미오 이슈가 케이스가 화이트인데 블랙이냐? 어? 이거 맞는 거냐? 담당자님이 말씀하시길 저거 화이트로 변경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화이트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고 있대요? 이미 케이스는 화이트인데 팬이 블랙인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부터는 화이트 팬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구매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펜 성능 나와 있나요? 펜 성능 한번 볼까요? 펜 성능 근데 3만원대는 굳이 그렇게 따지지 마. 솔직히 말하면 3만원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펜 성능이 안 나와 있네요. 왜 그러냐면 38,000원짜리야 거기에서는. 그럼 그 펜 성능을 따지면요 38,000원짜리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펜 성능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가격대를 골랐다라는 거는 나는 그냥 디자인만 보고 갈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컨셉도 괜찮네요. 그쵸? 케이스가 블랙이고 안쪽에가 화이트인 거보다 화이트 케이스의 내부가 블랙인 느낌이 좀 더 구성하기 편하고 그게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있으니까.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꿀리지 않는 제품이고, 지금 리뷰하는 상품은 멤버십 이벤트 상품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멤버십은 가입하면 자동 응모되는 시스템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일주일 이후에 생방송 룰렛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생방송을 놓쳤다 하더라도 회원 전용 커뮤니티에 당첨자를 말씀드릴 거고요. 당첨자분은 생방 중에 인증을 해주셔야 제품은 나갑니다.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리뷰하던 거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아이구즈의 해치 미오라는 제품 블랙하고 화이트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던 포인트 체크하셔가지고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멤버십 이벤트 진행하는 케이스의 수량은요 총 3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의나 구매문의 있으시다면요 www.jogum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어요. 뿅!